시청자입니다. 박문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중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피스체 빌 낙조인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컴파니 야야 투레 아그본 라허 벤트너 피스책 좌우로 수비를 흔들어 봅니다. 에릭 아비달 디디의 드롭바 아 환상적인 볼 컨트롤 루시우 스티븐 제라드 크리스티안 자카르도 가레스 베일 네, 열린 공간 크로스 올릴 수 있습니다. 야야 투레 가브리엘 아그본 라허 중단 없이 이어가는 패스 아 멋집니다. 네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슈팅 찬스지만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 헤딩 공 떴습니다. 아 저도 내려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가레스 베일 바이에른 뮌헨은 70년대 세 번 연속으로 유럽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는데 네. 사실 그때가 또 독일의 전성기기도 했죠. 서독 유럽 월드컵에서 모두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저는요 이 클럽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성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은 높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빌. 아 대단한 태클입니다. 아그본 라허 크리스티안 폴센 콤파니 나우두 자 경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를 골! 바이에른 뮌헨 그림 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 이 마무리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고 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자, 골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네. 드디어 그 골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골이 좀 절실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골이 나왔으니까 이제 경기 양상이 좀 바뀔 거예요. 로리 카나 가레스 베일 니클라스 벤트너 공단 아 여기서 프리킥을 얻는군요. 기가 막힌 골입니다. 직접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 정도의 킥력이라고 한다면 어느 위치 어느 방향으로도 탈 수 있는 선수예요. 자 동점골 나옵니다. 1-1입니다 자카르도 게라 마루앙 펠라이니 에릭 아비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펠라이니 제라르 드로파 크로스 올립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정말 반발에 차였습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입니다. 네, 자 공격의 흐름이 네 차단됩니다. 옵사이드 깃발 올라갑니다. 네, 지금 맞아요. 좀 앞서 있었어요. 전반전 45분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지금 워낙 치고받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다 동점 상황에 좀 만족할 것 같은데요. 네.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로 체기. 야야 투레. 가레스 베일. 토레스.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왔어요. 슛! 자, 아직 위험합니다. 네, 자, 공 잡아냅니다.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비달, 루시우, 호날두. 네, 키퍼 너무 가깝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에릭 아비달. 바이에른 뮌헨의 드로잉.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채기. 벤트너.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뱅상 컴파니. 나우두. 로리카나. 루카시 피스첵. 패스 연결로 볼을 계속 소유합니다. 슛!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호날두. 디디의 드록바. 깔끔한 태클로 상대팀 볼을 뺏어냅니다. 니클라스 벤트너. 아, 맞아 돌아 주심에 프리킥 선언. 자, 수비수가 슈팅을 막아내는군요. 아그본 라퍼. 멋진 크로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차단합니다. 에릭 아비달. 네,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자, 좋은데요. 직접 슈팅. 경기 막판에 극적인 골이 터집니다. 승리가 확실합니다. 자, 오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야, 정말 궁금합니다. 2-1이 됩니다. 5분 남은 상황. 여전히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공유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드롭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자, 올려야 될 텐데요. 정확한 크로스. 자, 수비수가 크로스 방향을 잘 파악했습니다. 벌써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요. 골키퍼 펀치. 자, 경기 종료까지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코너킥으로 달아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요. 감독이 변화를 줄 때입니다. 자, 뒤진 채로 후반전을 맞이하는데 과연 어떤 작전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디디의 드롭바.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 따냅니다. 앞서서 차단합니다. 놀아야죠. 네, 멋진 골로 연결합니다.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첫 골을 넣은 뒤에 자신감을 더 얻었습니다. 야, 마지막에 화룡점점 찍네요. 오늘 경기는요, 다른 소식. 등유 휘슬과 함께 경기가 끝납니다. 3-2.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서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중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마르셀루. 카를레스 푸욜. 휠. 야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네, 프리킥 얻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감베리니. 비치. 아르나토비치. 자, 여기서 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 축구 IQ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동료 선수가 볼 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마르셀루. 아, 빠른 볼. 자, 문전으로 크로스할 기회. 그렇죠. 다시 동점이 됩니다.
대단한 저력입니다. 실점 뒤에 바로 골을 뽑아낸 능력. 다시 한번 동점입니다. 아이, 정말 믿기지 않는 골인데요. 뭐 공격 경기도 아주 좋았고 크로스에서 마무리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리차즈 아르나우토비치. 아마우리. 헐. 마티우 보드메. 좋은 패스. 요한 그루키, 악셀 비체, 리오 퍼디난드, 마크 아우나우토비치. 수비 멋진 인터셉트. 아이, 위험했는데요. 네, 전방 압박이 대단한데요. 키퍼부터 빌드업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자, 거친 플레이. 자, 힘에서 공격수에게 뒤지지가 않습니다.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중단 없이 이어가는 패스. 자, 멋집니다. 아주 견고한 수비. 호날두 잘 걷어냈죠. 안리 펄크. 브루크.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호날두, 포그바, 홍명보, 카를레스 푸욜, 스티븐 제라드.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에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크로스 처리하는데요. 버디난드, 아르나우토비치, 드로빠, 부드메. 자, 동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디디의 드록바. 훌륭한 패스. 좋은 시도. 절묘한 마무리. 그림 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 이 마무리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고 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자, 점수판이 2대2를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제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킥. 가레스 베일. 후열. 디디의 드롭바. 코너킥입니다. 헤딩. 헐. 하프타임 알리는 휘슬이 울립니다.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미첼, 마티우 보드메, 알레산드로 감베리니, 마이클 리차즈, 보드메, 헐크, 감베리니, 마이클 리차즈, 미첼, 요한 구르크. 공 뺏기지 않습니다. 헐. 네, 볼을 멋지게 터치합니다. 요한 구르크. 악셀 비첼. 아마우리. 아, 현란한 모습. 가레스 베일. 빌 제라드 잘 봤습니다. 경기를 읽을 줄 압니다. 디에리 앙리 최고의 수비 보여줍니다. 오늘 계속해서 멋진 모습. 직접 슈팅 동점골.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비가 저 선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드록바가 거의 뭐 실수 같은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환상적인 마무리인데요. 나란히 네 골을 나눠갔습니다. 2대2. 비첼. 아르나우토비치. 다시 공 받고 크로스 찬스. 비첼. 마르코 아우나우토비치.
수비수가 공 따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 잘 처리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세 번째 골입니다. 자, 결국은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사실 이게 막 긴장되는 것이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와 공격수가 1대1로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아이, 멋진 마무리네요. 자, 점수판이 3대2로 바뀝니다. 아르나토비치, 악셀 비체, 마티우 보드메, 펄크. 자, 공격 침투입니다. 1대1 상황. 네, 아웃됩니다. 드로잉. 비체. 자,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브루크. 펄크. 오습니다. 자, 크로스. 깔끔한 플레이. 자, 패스가 조금 엇나갔다는 느낌입니다. 디에리 앙리. 드록바.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아, 좋은 태클인데요. 옆으로 올라갑니다. 아마우리. 공간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슈팅 막았습니다. 주심이 종료 이슬을 봅니다. 3대2입니다.